희생자의 관점에서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해와 회복을 위해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분명히 어여삐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화해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화해의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루속히 회복하시고 그들이 복구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